심리 상태를 이기기 위해서 뭐 거의 운동선수법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늦추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20대 때 공부했던 것보다 요즘에 공부할 때 훨씬 더 지구력 있게 바른 자세로 좀 집중하는 힘이 좀 더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하기 나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앞에 근력 운동이나 제 개인 아사나를 못해서 이제 요거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1개월 조금 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앞 시간을 놓쳤네요. 나 알람을 못 들었어요. 잘못 해놨든지 뭐 그랬겠죠. 확실히 그 앞에 1시간 반 그 아사나하고 근력 운동하고 막 철봉에 매달리고 뭐 밴드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또 아시람 선생님이 알려주신 개인 아사나 막 하고 했을 때랑요. 안 하고 오늘 그냥 근력 운동만 했을 때랑 몸에 오는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앞에 그 4시 반에서 또는 한 5시부터 여러분 뵙기 전에 한 50분, 어떨 때는 1시간 반 정도를 하는 근력 운동이 엄청난 힘이었구나. 그게 이 정도로 중요했네 하는 걸 오늘 이제 놓치고 보니까 몸에 늘어지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근력 운동하는 거, 몸을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제가 2분 집중 명상 주제가 뭐냐면요. 설명이 길면 진실성에서 멀어진다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다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 아닌 제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고 뭔가 합리화를 시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먼저 얘기하는 분들은 그 안에 다른 내용, 다른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줬거나 그런데도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뭔가 변명이 많고 합리화가 많다면 거기에는 오롯한 나눔과 베품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화문에서 그 도네이션을 하는 무슨 어떤 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 작가님들도 좀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예인 중에 도네이션을 잘 하는 연예인 몇 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연예인 운동도 많이 하고요. 예, 뭐 해외에서도 그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연예인을 모신 거예요. 아, 근데 자기가 도네이션을 이만큼 했습니다를 2시간을 넘게 했다나 뭐 1시간 반을 넘게 했다나 다시는 안 부르겠다고. 아마 그 사람 도네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다, 이유가 많다는 건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 그리고 도네이션이나 배품이나 나눔을 행하고 그거를 몇 년을 울고 먹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아, 내가 그때 도네이션하고 봉사하고 베풀 때 너무 즐거웠고 그때 참 사람들이 좋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게 내 삶의 프라이드고 남의 고통이 내 삶의 스페셜과 스페셜리즘을 만들어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상대방들에게 나를 내세우기 위한 아주 슬프고 괴로운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하주차장이나 계단이나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 중에 나는 그 요가 선생님 너무 좋다고 그냥 다니시면 되죠. 굳이 저한테 왜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설명할까요?
이해가 좀안 돼요. 왜 설명하지? 나를 붙잡고. 그러면 그 안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요가 선생님이 좋고 요가 클래스가 좋으면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할까요? 왜 얘기를 하지? 아우, 내가 어디 뭐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근처 어디 요가를 하는데 아우 그 선생님 너무 좋다고 다니면 되죠. 굳이 저한테 왜 설명을 할까요? 거기에는 진실성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아주 지저분하고 치졸하고 옹졸하고 말로 하려면 말로 담을 수 없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안 만나려고 해요. 만나도 아니요 인사를 해도 다른 분들하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다른 여지를 두는데 안녕하세요 the end 그리고 오 빨리 자리를 떠나야지 냄새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내 삶의 어딘가에 아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설명이 기신가요? 그러면 말하는 그 뒷면에 내가 내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설명이 길거나 말이 많다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나의 진실성은 있는 건가? 그 안에 독같이 들어있는 독보석 같은 그런 내용은 없는가 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